현대자동차 백소가 책임님과 현대오토에버의 유창환 책임님께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먼저 현대오토에버의 유창환 책임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오토에버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창환 책임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드릴 내용은요, 현대차 그룹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동차 분야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체계 그리고 ISO, IEC 5230 인증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근본 발표는요, 1장, 2장 자동차 산업의 구조의 변화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체계는 제가 발표를 드리고요. 3장, 4장, 5장 현대자동차 그룹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그룹사 연계 컴플라이언스 확장 결론수는 백성화 책임께서 발표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회사에서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영업비밀이나 특허 디자인 상표 그 다음에 저작권 관련된 업무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 자산, 소프트웨어 자산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예전에는 피라미드 하이라키 구조였다면 현재는 모비스 같은 그런 대형 부품사들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반제품 형태로 OEM에 납품하는 그런 다이아몬드 스트럭처 네트워크 구조에서 앞으로는 뉴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은 뭐냐를 보면 기존의 100여 년 동안 자동차 업계에서 가져왔던 그런 부품의 선택권을 이제 내려놓고 그 부품의 선택권을 게임 체인저, 기술력을 가진 게임 체인저 혹은 고객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어들이 이제 여러 개의 플레이어들, IT 회사, 그 다음에 온라인 플레이어, 텔레콤 컴퍼니, 그 다음에 뭐 디바이스 관련된 회사, 티어사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자동차 산업을 이제 이뤄내고 서로 간에 이제 협업과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그 구조의 변화에서 자동차 아키텍처 구조의 변화와 이제 연계시켜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에 뭐 제어기들이 한 60개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플랫 방식에 각각의 제어기들이 동작하는 그런 제어를 했다라고 하면 현재는 비슷한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애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이제 도메인 제어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도메인 제어의 이제 맹점 자체가 배선의 길이가 무한정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별 제어 형태로 이제 기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존별로 있던 센서의 데이터들이 다 이제 센트럴 브레인에 다 모이게 되고요. 이 모여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클라우드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되고 그러면 컴플라이언스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잡성이 더더욱 늘어나게 되고 이걸 어떻게 우리는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개발 방식을 살펴보면요. 잘하는 회사들을 클라우드 피킹해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인하우스에서 개발을 하거나 혹은 게스트룸을 만들어서 개발자들을 모아놓고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멀티 컴퍼니 R&D를 하거나 아니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오픈소스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오픈 아키텍처 네트워크 방식으로 기술 개발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IP들이 섞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자산과 협업하는 상대방의 자산들이 섞이게 되고 이 섞여 있는
이런 IP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리해내고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가치를 인정받고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체계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그러면 관리해야 될 그런 IP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IP 자산은 뭐가 있지? IP는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측 이미지를 보시면 A사와 B사가 있습니다. 이 A사와 B사가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IP를 우리는 백그라운드 IP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같이 만들어낸 그런 IP를 우리는 포그라운드 IP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기간 내에 있지만 각사가 따로 개발한 IP를 우리는 사이드그라운드 IP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이 끝났습니다. 끝났을 때 각사가 따로 개발한 IP를 우리는 포스트그라운드 IP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픈소스를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오픈소스 IP를 따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IP를 개념적으로 분리해내고 이런 내용들을 계약서상에 넣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그 소프트웨어들이 섞였을 때 이것들을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A사와 B사가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전에 갖고 있던 그 IP들은 백그라운드 IP겠죠. 백그라운드 IP는 당연히 A사의 것이고 B사의 것입니다. 각사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끝나고 난 뒤에 각사가 따로 개발하는 IP들은 당연히 그 회사 끄겠죠. 근데 이제 그 공동으로 개발한 그런 IP들은 이제 공동 소유로 가고요. 근데 애매한 부분이 이 프로젝트 기간 내에는 있지만 각사가 따로 개발한 IP들을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무상실시권을 주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나중에 이제 분란의 여지가 많은 그런 형태로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오픈소스를 활용했다면 우리의 오픈소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소프트웨어 폼들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자산들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자산들을 컴포넌트, 스택, 모듈, 유닛으로 계층화시켜서 건수별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 내에 소프트웨어들 소스 코드를 다 넣어놓고 여기에서 컴포넌트 스택 모듈 유닛으로 쫙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모듈 단위까지 BIP, FIP, SIP, PIP, OIP까지 이 다섯 종류의 IP들을 구분해내고 숫자로 관리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장부 가치를 재경 쪽 자료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자산들을 분리해내고 그 금액들, 가치평가에 대한 금액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만약에 오픈소스를 활용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영원이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지만 오픈소스를 수정하게 되고 수정해서 배포하게 되고 뭐 이런 행위들을 했다 여기에 얼마만큼의 리소스가 투입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은 추가로 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들은 블랙박스화 되어 있던 부분들을 화이트박스화 시켜서 우리의 IP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고 여기서 오픈소스들이 얼마만큼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더 나아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모듈별로 장부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의 투명성을 가지고 가격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고객들과 협상을 할 때 협상 가능성을 증대시키며 소프트웨어 폼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이 명확해지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컨셉추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왼쪽 아래 이제 그 로고들 회사들이 자동차 부품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고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레거시 코드들을 다 이제
소프트웨어 식별을 해서 백그라운드 IP가 뭐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난 뒤에 이걸 비용 접근법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가치 평가 모델로 이제 가치 평가를 하고요. 그 뒤에 소스 코드마다 카피라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다 기입하고 난 뒤에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필요한 기업들은 이것들을 베이스라인 거 가지고 사용하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개발 라이센스는 최소한의 피를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모듈들을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모듈들 레고 블록 중에 new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새로운 모듈들을 만들어내고 난 뒤에 현대차의 현대자동차 그룹의 오픈소스 검증 프로세스에 맞춰서 프로젝트의 시작 시점과 프로세스의 종료 시점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그 오픈소스 검증 보고서를 낼 때 이때 그 우리의 카피라이트에 대한 정보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관리가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양질의 레거시 코드들을 이너소스 형태로 잘 활용하고 오픈소스들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개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테슬라와 경쟁을 했을 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레거시 코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카피라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집어넣어놓고 이제 어떤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라이센스 텀들을 다 만들어내고요. 현재는 이제 3단계에서 고객사의 소스 코드가 이제 나가지 않으면 사용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GPL 라이센스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클라우드에 올라갈 때는 GPL 쓸 수 있어요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픈소스 담당자가 스마트하게 행동을 했을 때 그 회사들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자산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들을 최대한 빠르고 애자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뉴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이제 개발했을 때 이것들을 다 펼쳐보면 IT 회사나 온라인 플레이어, 텔레콤 컴퍼니, 그 다음에 뭐 디바이스 회사, 뭐 티어사들이 사용한 그런 오픈소스뿐만 아니라 그 티어사의 하위 협력사들까지 사용한 오픈소스들을 다 명확하게 소프트웨어 폼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것들이 최종 배포자인 현대차 그룹의 오픈소스 배포 사이트에 그 고지 사이트에 명확하게 기재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픈소스를 활용하면서 좀 소프트웨어 그 바퀴 달린 스마트폰을 우리는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번 백송아 책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채관 책임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 백송아 책임도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현대자동차 백송아입니다. 예, 이어서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류창환 책임이 설명을 해주셨고 이번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현대자동차 그룹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구축하게 되었나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처음으로 오픈소스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본 건 OIN이라는 특허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면서입니다. 여기는 리눅스와 오픈소스 베이스의 어떤 특허를 가입사끼리 크로스 라이센싱해서 특허 리스크를 줄이는 단체인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그 용어를 접하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경쟁사 모니터링 업무를 진행하면서부터였습니다. 도요타가 방금 소개드린 OIN이라는 단체에 200억 정도를 도네이션하고 보드 멤버로 승격되는 일련의 활동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오픈소스 TFT라는 걸 구축을 해서 자동차 기업들도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이런 동향들이 모니터링이 돼서 당사도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교육 같은 것도 듣고 조금 앞서서 진행됐던 IT 전자 담당자분들과 미팅 같은 것도 진행을 하면서 2020년도에 오픈소스 TFT라는 조직을 저희도 임시로 구성을 해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게 되었고요. 작년인 2021년에 저희도 공식 조직으로서 OSPO를 IP팀 내에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올해 이제 오픈체인 인증이라든지 이 EU 그룹사까지 확장되는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 오픈소스 관리 방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실제로 요즘에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고 누구나 접근성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저희 쪽에서 큰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자동차 쪽에서 조금 키포인트가 되고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구성은 저희가 IP 조직에서부터 이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시작됐기 때문에 OSPO 조직은 IP 조직 내에 구성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그쪽에서 여러 가지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기준이라든지 정책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들은 이제 당사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공급사까지 배포가 되게 되어 있고요. 뭐 저희 쪽 개발자나 공급사들은 이 정책에 맞춰서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사용된 오픈소스에 대한 정보가 리포트 형태로 제출이 되게 되고 요거를 이제 승인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거나 뭐 분쟁 소송이 발생했을 때 내부 법무팀이라든지 외부 로펌에 대응해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완료돼서 오픈소스가 승인이 되면 제품이 고객한테 배포될 때 고지를 수행하고 고객은 또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라든지 요청 내용이 있을 때 저희 쪽에 요청할 수 있는 채널을 구성하는 점이 전체적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세스 상에서 이렇게 잘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자동차라는 제품군이 3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차 업체 기준으로만 해도 700개 이상의 업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는 이런 기준을 배포하고 성적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포인트들은 우선은 기준은 심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픈소스와 오픈소스를 그 수정한 부분까지는 공개할 수 있지만 업체가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라든지 현대자동차의 자산이 공개되는 것들은 금지한다라는 가장 심플한 기준을 가지고 공급사까지 전해지는 기준을 세웠고요. 물론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다 예외 케이스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는 있지만 우선은 기본 조건을 이렇게 심플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업체가 너무 많고 부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리되는 채널이 너무 여러 개가 있으면 복잡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에 저희 당사에서 관리하고 있던 오픈소스 관리 포탈을 이제 1차 업체까지 확장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럼 업체도 저희랑 동일한 공간에서 검증 리포트를 제출하고 승인하고 만약에 페일이 된다면 그런 내용들도 주고받을 수 있는 포탈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의 업체들도 자동차 부품 기업 중에 많기 때문에 실제로 오픈소스에 대한 내용에 잘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검증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한정해서는 어떤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검증도 무료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업무 협약 같은 걸 체결해서 조금 모든 공급사들이 조금 더 편하게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 모델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ISO, IEC, 5230 저희 인증을 획득한 내용을 간단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타이밍이 되게 운 좋게 잘 맞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는 이런 자리에서 이 내용을 공유드릴 수 있어서 사실 기분이 되게 좋고요. 현대자동차 4개 그룹사 현대, 기아, 모비스, 오토에버가 사실 공동으로 추진해서 인증을 공동으로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뭐 인증을 기존에도 획득한 기업들도 많이 있고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인증을 획득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경험 그리고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리면 우선은 모비스, 오토에버, 저희 현대기아 자체적으로 다 오픈소스 관리 프로세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해서 인증에 도전할 수도 있었지만 그룹사가 공동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협업을 통해서 인증을 획득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3개월 이상 매주 미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점이라든지 서로의 의견 이런 것도 공유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을 모듈화하고 패키징하는 기능 당사 같은 경우는 그걸 최종 제품화하고 품질 같은 걸 평가하고 고객에게 전달한다는 어떻게 보면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공동으로 검토하고 최적의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었던 점에서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업무를 같이 진행하면서 실제적으로 담당자들끼리 채널이 형성되어서 최근에는 오픈소스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각사 담당자가 혼자 처리하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해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사 협업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이런 컴플라이언스 내용들은 저희 오픈체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컴플라이언스를 협업하고 공동으로 구축하는 단체를 통해서 리뷰를 받고 그를 통해 최종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오픈체인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오픈체인 프로젝트에 접촉해서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자동차 공급사 중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기업이 있으면 저희 쪽에 같이 연락을 주셔서 정보를 제공받아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룹사 컴플라이언스 확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류창환 책임도 설명을 주셨는데 자동차 부분이 이제 종별 제어로 돼서 많은 부품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소프트웨어 공급망이 매우 복잡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한 공급사라도 컴플라이언스 달성에 실패하게 되면 전체 제품군에 해당하는 컴플라이언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아까 설명드린 심플한 기준이라든지 통합 시스템 그리고 검증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복잡한 공급망과 하드웨어 중심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 그룹사까지 아니면 공급망까지 완벽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을지 조금 고민하는 과정에서 확장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는 사실 모든 공급망을 포함한 확장을 한 번에 이루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룹사 컴플라이언스 확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와 모비스, 오토에버가 이제 먼저 이 컴플라이언스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 내용이라든지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 검증을 하는 부분까지 통칭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룹사 같은 경우에 이제 각 그룹사마다 개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룹사 소프트웨어 담당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현황 같은 걸 모니터링해서 그에 맞게 맞춤형으로 구축을 지원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장기적으로 아직 이게 완료된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확장이 완료가 되면 이제 오토에버가 그룹사로부터 이제 오픈소스 검증 요청을 받으면 검증 서비스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같은 것들이 수정이 필요하면 정책적인 정책 수정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여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전체적으로 포탈을 하나 구축을 하고 있는데 아까 LG전자 김경애 책임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포스라이트를 활용해서 이 전체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을 지금 검토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오픈소스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내부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구축을 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사실 조금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망에서의 이슈를 대응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생각하는 방향과 결론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상생협력이라는 가치를 계속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한 기업이 달성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공급망 전체가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룹사 확장 작업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또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예정이고 실제적으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가 지금 저희가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좀 치우치고 있지만 실제로 협력사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케이스도 종종 늘어나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기여하고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오픈소스 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제도나 정책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만 활용이라든지 보안, 기여 이런 것들이 개발자의 문화로서 자리 잡아가지고 조금 이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정리해둔 문제가 있는데요. 뭐 그룹사 영역을 넘어서 자동차 공급망 속에서 올바른 오픈소스 문화를 장착하여 자동차 산업 전반에 오픈소스 생태계에 이바지하는 게 현대자동차 그룹의 오픈소스의 방향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류창환 책임님 그리고 백송아 책임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 쭉 들으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저희가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발표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바로 실시간으로 또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홈페이지 사전 등록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백송아 책임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면서 그 내용 속에 들어있기는 했습니다만 아마도 현대차 그룹 4개 회사가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분야 ISO 국제표준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라는 부분에 다들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을 하게 된 계기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배경이 있다면 좀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두 가지 정도 계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시기적으로 현대기아 자동차 저희 관리를 하고 있는 연구소와 그 다음에 모비스, 오토에버가 다 오픈소스, 오픈체인 인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타이밍적으로도 우연히 맞아떨어졌던 게 있고 물론 목표하고 있는 시점은 달랐지만 다 인증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각자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공동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저희가 이전에도 오픈체인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에서의 활동도 같이 하고 특허라는 업무에서도 공동으로 업무를 같이 진행해서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채널도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각 그룹사가 오픈체인 인증을 추진하고 있던 시기까지 맞아떨어져서 같이 진행을 협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충분히 답이 좀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보니까 실시간 댓글로도 송시영님께서 중요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지금 댓글을 주셨는데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도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예, 뭐 컴플라이언스를 구축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아까도 어느 정도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동차는 워낙 단일 제품군으로 봤을 때는 부품 수도 너무 많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조직도 사실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도 아마 차량 제품군에
1.5억 라인 이상 한 제품군에 들어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조직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한 가지 프로세스로 잡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TFT 구성이 가장 큰 키가 됐던 것 같은데요. 결국 저희가 개발 아이템별로 한 20개 센터로 이제 섹터가 나눠져 있는데, 결국 TFT로 구성을 할 때는 각 센터에 해당하는 섹터 대표자들이 한 명씩 TFT가 참가해서 한 30명 정도로 TFT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를 나가면서 그 컴플라이언스를 잡아간 게 해결책이 됐던 것 같습니다.